수 있고, 요즘 관객들은 또 시각이나 귀가 서양 악기나 이런 쪽이 익숙해진 분들이 많아서, 네. 예, 그런 소리나 동작을 넣어야 될 때도 있고, 그래서, 그런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생략하고 죽여가는 부분. 예, 예. 왜냐하면 대부분,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것, 또 마당에서 펼쳐지는 그런 전통 예술이 많잖아요. 예, 그렇죠. 공간이 제약되기 때문에 좀 아쉬울 때도 있으셨겠어요? 예, 그렇기도 하고, 이제 전통 예술은 사실 관객하고 공연자가 구분이 안 되는 공연이거든요. 네네. 같이 놀기 때문에. 주거니 받거니 이거 많이 하게 되죠. 예, 같이 섞여서 나중에는 누가 연주자든지 뭐 관람자 구분이 안 가는 상황으로 끝나는데. 네. 예, 연대 보면은 계속